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전 세계는 또 지금 에너지 대란 속에 있습니다. 뭐 석탄도 그렇고요. 또 천연가스도 그렇고 또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 또한 다시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를 지금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섹션으로 보고 계십니다.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올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구촌 살리기에 전 세계가 이제 동참을 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유럽에서 기후 협약을 이제 했고 탄소 중립적인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그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만 이건 단순하게 선언적인 게 아니라 거의 뭐 세계법이라고 표현하기까요? 이게 지켜야 되는 어떤 좀 당위성이라든지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U 측에서는 지금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얼마 전에 선언을 했고요. 네. 이와 관련된 지금 현재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단기 테마냐 중기 테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중기 테마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관련주들은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포트폴리오 짜서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도 현재 지금 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원전에 네. 대해서 지금 뭐 야권에서는 더욱더 집중하겠다라는 것이고 여권에서도 지금 현재 이것을 좀 인정해야 되는 분위기 아니냐 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조 현재 정책 기조는 이제 3월 달까지 끝나니까 물론 이제 임기는 5월 달까지입니다만 네. 실질적인 정책 기조는 3월 달에 끝날 것으로 보여지기 봐야죠.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지금 쉽사리 우리가 뭐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주 움직임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관련 종목 몇 가지 좀 기술 분석과 함께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 좀 해주시죠. 가장 뜨거웠던 것은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 같은 경우 원전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다양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먼저 좀 올라졌다. V자로 네, 반등을 네. 해서 계속 우상하는 추세가 살았다. 그러니까 12월부터 지금 한전 기술 같은 경우 여타 다른 주식들이 하락할 때 오히려 시장의 어떤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가장 뜨거운 것은 이제 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그 다른 관련 주식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폭의 시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에너지 관련해서 하나 솔루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느리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는 게 태양광의 대표주인 OCI도 네.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그렇게 너무 포트폴리오를 벌리시기보다는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제 하나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전 기술은 뭐 지난해 이맘때 그 주가 대비 지금 380% 거의 400% 가까이 네. 지금 주가 급등한 상황인데요. 혹시 이 안에서 그럼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뭐 토픽은 아무래도 한전 기술을 한전 좀 기술.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원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원전이 이제 친환경이냐 아니냐 그 논란은 뭐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그것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소형 원전도 지금 중국도 뭐 수백 기를 맞아요. 만들겠다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프랑스라든지 미국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워낙 좀 규모가 크고요. 지금 EU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2050년까지 680조 원에 달하는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장 기술을 잘 보유하고 있는 한전 기술이 전체적인 뭐 수혜를 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는가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기적인 추세로 이런 것들은 접근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단기간에 치고 빠지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묻어두면 결국 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묵직한 주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양한 글로벌 모멘텀이 올 한 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주식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했을까요? 목표가는 네. 10만 원 정도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 좀 짧게 제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닥에서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7만 5천 원을 이탈할 시에는 다시 한번 노리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좀 묻어두고 네. 제가 지금 올해 여담입니다. 묻어둘 수 있는 것은 우주항공 테마하고 이 원전 관련해서는 한번 좀 묻어두셔도 네. 좀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오랫동안 지켜볼 만한 섹터 안에서 뭐 원전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좀 그 우주항공에 해당되는 예, 우주항공. 거죠. 그런 섹터들 좀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